자, 예쁜 공주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와, 비건빵이 나왔어요, 그죠? 비건빵은 항상 있었는데, 다른 모습이 굉장히 있어요. 엄청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이게 있어요, 그죠? 요번에만 이 물로 하는 건가요? 네, 이번 꾸러미에만 이 특별한 물로 나갑니다. 와, 사람들이 요새는 베지테리안도 굉장히 많고, 그냥 왜 베지테리안도 웬만한 계란 같은 거는 먹는 사람이 있지만, 완전히 이거 지금 무슨 빵이죠? 비건빵. 비건빵. 비건 중에서도 진짜 아예 아무것도 네. 그 안 맞죠. 식물이 아니 뭐지? 동물이나 곤충이나 계란 우유도 안 쓰는 거잖아. 원래가. 네, 그죠? 그렇게 만든 게 이 쌀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골고루 다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씩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한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물이 꾸러미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거 선물 와도 내가 보니까 못 듣겠어.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이거부터 한번 해오는 것부터 어떻게 여는 건지. 이거는 여기 밑에를 여시면 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제가 이걸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야 이게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산삼 그래놀라 하고 이게 이거죠 이게 지금 네, 산삼 그래놀라 이거는 뭐 낸 거예요? 귀리 하고 아몬드 그리고 호두 호박 씨 그 해바라기 씨 또 대추 산삼 이렇게 들어가 아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빵 종류가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들어간 거죠? 뭐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이거는 쌀 떡 베이글 근데 여기에 뭐 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네, 가장자리에? 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참깨맛 그리고 검은깨맛. 그리고 요거는 삼색빵 식빵이죠. 요걸로다가 진짜 맛있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항상 제일 잘 나가는. 네, 쑥이죠, 이거. 네. 쑥도 있고. 자, 그리고 요건 뭐예요? 이거는 깜빠뉴라고 식사빵인데 원래는 저희가 큰 사이즈로 나가는데 다양하게 넣으려고 좀 작게 만들었어요. 아, 요번에는 와, 전부 다 이물로 만들었고, 또, 네. 이물로 만들었고.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 얘는 시금치 치아바타인데, 안에 청양고추도 들었고, 치즈도 들었어. 아, 이거는 뭐랄지, 그냥 자극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좋겠네. 근데 많이 아주 안 매워? 맵진 않습니다. 아, 많이 안 매워요? 네, 많이 안 매워요. 어르신들 드셔도 괜찮아요? 네, 이따 내가 먹어볼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밤 베이글. 밤 깜빠니. 밤 깜빠니야. 요거는? 이거는 고구마 식빵, 그리고 이거는 도라지 대추 식빵. 여기는 그냥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맞아요. 자, 한 개도 없어. 자, 그러면 요번에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나. 네. 이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네, 식사 대용으로. 네, 네, 네. 요거 요렇게. 요게 꾸러미예요, 여러분. 요게 얼마에 참 가격이? 가격 5만 원. 요거까지 합해서? 네, 다 해서. 이야, 이거 진짜 정성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설명 들어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곡물이랑 견과류랑 그리고 저희가 조청을 직접 다려가지고 수제 조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달지 않고 거의 천연당만 만납니다. 이 조청만 만나기 때문에 안 답니다, 별로. 와,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진짜 그런지. 그리고 여기 뭐가 들었어요, 여기? 여기 산삼이 들었어요. 함량이 산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산삼. 하나씩 들어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 한 팩에 산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단맛이 자연 단맛이야. 네, 맞습니다. 조청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조청이 아주 달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어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내가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왔다. 그러면 안 먹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두유나 뭐 아니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 요새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우유로 하셔도 상관없고 요거트로 하셔도 상관없고. 오늘 뭐를 한번 저를 권해줄까요? 오늘은 저는 아몬드 우유. 아몬드 우유로? 편의점에도 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오면은 또 요 근처 어디에 또 카페도 하지 않아요? 아 이번에 2월 달에 카페를 제가 엽니다. 그죠? 네. 카페를 열죠? 네. 그래서 이 빵을 거기서 다 맛볼 수 있고 네. 그죠? 이런 것도 다 맛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이것도 하면서 이제 늘려가네요. 네. 이제 카페까지 같이 하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응원해 주러 오세요. 장소 또 나중에 여기다 또 알려주세요. 이런 데다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놀라를 넣어서 드시면 돼요. 시리얼처럼 그냥 네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네. 네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드시고 산삼도 잘라서 넣으시면 좋아요. 이게 좀 많이 쓰니까 산삼. 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 아몬드 우유가 달질 않은 거여가지고. 그러네? 네. 근데 또 우유처럼, 우유 먹으면 배 아프신 분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거랑 이제 빵이랑 같이 해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맛있다. 아침에 딱 먹으면 좋습니다. 밥 안 먹어도 되겠다. 네. 그러면 요거하고 우리 새로 나온 빵들 한번을 먹어볼까요? 네. 응? 새로 나온 빵. 한번 권해줘볼래요? 새로 나온 빵은 이거. 떡 베이글 먼저. 하나 먹어볼까요, 제가? 네. 자, 요렇게 해서. 응? 쫀득쫀득한. 쫀득쫀득하다, 이거! 네. 그리고 얘께 가. 고소하죠. 고소한 맛까지 같이 섞이니까 이 궁합이 진짜 끝내주네. 아, 진짜 연구 많이 했다. 어? 이러니까 산골까지 찾아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지? 쫄깃해. 진짜 쫄깃해. 네. 찰떡을 넣어서 쫄깃쫄깃.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찰떡은 그냥 너무 찰져갖고 이빨에도 끼고 막 싫은데 그런 건 없어. 꼭 뭐라 하지? 스펀지 같으면서도 찰기가 있고, 와, 이건 진짜 이거 특허내야 되겠는데? 너무 맛있다. 네, 응? 참깨 맛도 있고 거북깨 맛도 있고. 다 똑같겠죠, 맛은? 네, 맛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치아밥. 한번 먹어봅시다. 나만 먹어보면 또 이거 또 맛있는지 거짓말로 말하는 줄 알아. 여기 나금님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 나금님 빨리 오셔서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먹고 싶었어요.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일로. 나금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 공주님이 만든 걸 또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평해보셔. 아유, 여기 겉은 바삭하면서 안에는 쫄깃하게 그러네. 이것도 쫀득한 맛이 나요. 네네. 네, 그러네. 그리고 이 안에가 무슨 향이 난다? 청양고추랑 그리고 치즈랑 시금치. 오묘해. 네, 오묘한 맛이죠. 이걸 표현하려면 그 말밖에 못하겠는데? 아, 진짜 단맛은 없으면서도 그리고 그다 밍밍하지도 않고. 아니, 소금 소금기도 자연 소금인지 몰라도 소금기가 약간 다른 것보다 소금기가 네, 있어 맞습니다. 보여. 네. 소금기가 네, 느껴지면서 네. 끝맛이 혀에서 매콤한. 야, 빵이라도 이게 밥처럼 먹을 수 있겠다. 진짜 맛있다 저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여기도 들어간 게 여러 가지 들어갔네요. 아, 진짜 맛있어. 땡초 맛도 싹 납니다. 네. 살짝 나네. 그러니까 아주 입에서 많이는 안 맵죠. 안 매운데 내가 이 고춧가루 고추를 좀 먹었나 이런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진짜 크게 신경 썼네. 네. 거기다가 시금치까지. 네, 시금치. 와, 우리는 또 뼈가 튼튼해야 돼. 뼈가 튼튼해야 돼. 진짜 맛있네. 자, 그리고 내가 늘 여기 와서 먹던 빵 중에서 야. 아침에, 아, 그리고 요거 조금 맛 볼까요? 이게 무슨 맛인지? 이거는 고구마 빵이거든요. 고구마가 위에 콩가루가 올라가 있어요. 고구마가. 요거만, 여러분. 와우, 요것도 한번 반 나눠서 나금님이랑 한번 함께 먹어볼게요. 와, 나금님. 자, 큰 거 드시고. 야, 이거 보세요. 야, 고구마. 와. 이 고구마가 저번에 선생님. 그 고구마인가요? 맞아요, 그 고구마예요. 와, 그렇구나. 제가 배달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희는 다 들어가는 게 다 조청으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많이 안 달고 감칠맛만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고, 이게 네. 딱 이렇게 중간맛을 냈네. 네. 고구마도 상당히 단데. 꿀에다가 어떻게 따르죠? 조청에. 조청에다 했다잖아요. 아, 그래. 진짜 이게 뭐라고, 어떻게 말 표현을 못 하겠다. 그냥 맛있어, 네, 그죠? 진짜 맛있다. 어머, 난 이거, 이것도 맛있었어. 이렇게 먹으면 이제 아침에. 진짜 맛있어. 네. 아침 한 끼는 네. 너무 좋겠어, 그죠?
진짜 요거하고 이 빵하고 하면 한때 그 한 개 시즌을 요건 또 뭐라 그랬지 이거? 이거는 도라지 대추빵. 저희가 옛날부터 팔던 건데 진짜 인기가 많아요. 어르신들. 아 이건 자꾸 찾아 사람들이.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는. 도라지? 대추빵. 도라지 대추빵 좋은 건 다 들어갔어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다 들어갔지. 가루에다가 대추랑. 와 스펀지 같다. 스펀지 같다. 한번 드셔보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아 그리고 이게 콩가루가. 고소한 맛이 콩가루가 있어서 네. 고소한 맛이 더 나고 아 이거 무슨 연구 진짜 많이 했다 응? 완전 개발자 요거 요거 먹어볼게 한번 이거는 누구나 항상 찾는 걸 것 같아 네 그죠? 대추 맛이 진짜 좋아요 뭐 설탕 단맛이 아니고 대추 단맛이 좋아요 대추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대추에 그 향 있잖아. 입맛 땡기는 향. 그것도 살짝 나옵니다. 네네. 네. 와, 대단하다. 역시, 역시야, 역시. 믿고 먹어도 되는 집이야, 응? 함량의 맹물. 맞아요. 숲 속에. 공주. 진짜 공주. 아유. 어떤 면을 봐도. 최고야, 최고. 네, 진짜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게 얼마, 다시 한 번? 이게 5만 원입니다. 5만 원? 네. 여기 있는 것도 다 넣은 거죠, 이렇게? 네. 넣고, 여기 골고루 들어갔고, 이물로 요번에는 했어, 그죠? 네. 표고버섯, 배, 육은, 피, 다시마.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것까지. 이거 계속 또 선물, 이것도 계속 또, 요것만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예정. 네. 진짜 달지 않고, 나는 이런 거 하면 막 자러가고 싫었는데, 맞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배고프실 때 간식으로 그냥 과자처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왕언니도 지금까지 계속 집어 먹고 이거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이걸로 했대잖아 이걸로. 살살 녹는다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녹아요. 안 딱딱해요. 부드러워.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저는 다 어르신들이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딱딱하면.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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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좋다. 그 엄마예요. 그 딸이요. 그 엄마도 그래요. 맞아요. 응? 엄마도 그래요. 응? 세상에 배, 표고, 유금피, 다시마 이거는 완전 건강 먹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빵도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보내주는 건가요? 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꾸러미를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너무 맛있다. 큰 거 먹고 싶다 하시면 또 저한테 큰 거 주문하시면 돼요. 요렇게 다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네. 다 돼 있어 이렇게 응? 요렇게 다 돼 있어 작은 거 드시고 아 쑥이 맛있다 하면 쑥식빵 큰 거 시키시면 그렇지 그렇지 다음번에는 요렇게 해서 다양하게 시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또 다음 편